오늘은 에일리언 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야? 달러가 필요해?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 한 캐릭밖에 안 된다는 소린데? 일단 이제 스태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일단 와 이게 총감은 총 그립감은 괜찮다. 진짜 괜찮다 이거. 요새 나오는 그런 총게임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심지어 귀여워. 얘 뭐고? 얘는 뭐지? 쉴드 같은 거군요. 아, 뭔가 내가 궁금해서 써봤어요 일단.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크레딧 You need a frozen key. 프로즌 키가 필... 응? 아니 뭐야, 내가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문제는 조작감은 상당히 괜찮은데 뭔가 잘 안 보여. 이거 하고 금방 지워야겠어요. 근데 단점이 너무 명확해. 조작은 좋아요.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문제지 게임이. 조금은 해보고 지울 생각이라. 재미는 있어서 일단 재미있는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 25회기 오 아궁이었어 이거? 야 아궁인 건 좀 알려줘라. 조작감이 상당히 재밌는 반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 조작감을 만든 사람은 좋은데 약간 이제 게임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게임인데 명작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독성이 안 좋아서. 잘은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의 FPS도 없어. 까놓고 모바일 FPS 중에 이거만한 FPS가 없는데 가독성을 너무 개념없이 해놨어. 네, 백발백중 이딴 걸로 비교하지 말자 일단. 백발백중 이딴 걸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미안해진다. 뭐지?
뭐야 이게 뭐야? 오. 그래도 도와주는 역할인가 봐요, 애들이. 뭔가 미스도 뜨고 그러네, 가끔. 오토 타겟팅 괜찮다. 왜냐하면은 이 게임에서는 오토 타겟팅이 괜찮은 게 약간 이제 아무래도 게임 자체가 이 가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토 타겟팅이라도 안 됐으면은 아마 유저 빡 돌아서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 깎아놓고. 미션 컴플리트. Return to Space City.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일단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조작감은 갖고 있으나 좀 이제 좀 플레이가 너무 좀 너무 긴박감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모바일 게임치곤 되게 만족할 만한 재질은 갖고 있어요. 덕목은 있는데 그 덕목을 가독성 때문에 못 살리는 거예요. 그 가독성이 너무 큰 단점이라 그것 때문에 다 깎여. 좋은 그래픽이 분명 되게 좋거든요? 그래픽 자체는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픽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가독성이 다, 그걸 다 깎아 먹었어요, 일단. 제가 일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픽만으로는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게임을 하는 기준이 못 돼요. 그래픽은. 그래픽은요, 의외로 큰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만족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물론 2D 도트 뭐 이런 건 얘기가 다른데 이런 3D 게임은요, 그래픽이 정말 거지 같은 서든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웬가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FPS들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랄까 이거는 가독성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가독성이 이 지경이면 못해요. 아 이거 타워구나. 저격이 아니네. 아 이거 저격인 줄 알았어 계속. 여기서 위쪽으로 가시면 데모 정도로 해볼만 하네요. 이 정도면 데모 이상은 아닌 것 같고 데모 정도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데모 이상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픽 뭐 게임성 다 만족합니다. 그래도 그 이상은 아니에요. 대작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는 작품은 돼요. 중탄은 쳐줍니다. 나름 그걸 상쇄할 만큼의 중탄은 쳐주는데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라 이거죠. 솔직히 눈길을 끌만한 게임은 됩니다.
눈길은 끌 수 있어요. 이 정도 게임이면 눈길을 못 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시점이 있는 게임인데 그래도 꽤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할게요.